부산에 사는 27살 김승희라고 합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는데 네. 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처음 이제 24살 때 이제 3년 이제 4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이제 너무 힘들게 지금 가고 있는 것도 맞고 뭐 유명해지기보다 뭐 잘 나가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라도 가고 싶은데 점점 몸은 아파오고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신청을 하게 됐어요. 신구술 할 때 그분이 저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셔서 장군으로 온다. 이제 그 이제라고 하셔가지고 뭘 모르니까 아 그런 같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제 살아계신 분을 이제 신당에다 모시고 이렇게 또 있었었죠. 근데 신당에 계속 앉아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어디 살아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희 아버지 살아 있는 것 같다. 그거 하니까 아니라고 엄청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갔다가 내려오는데 동사무소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홀린듯 거기 들어갔어요. 가서 저희 아버지가 다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오래전에 헤어지셨는데 생사 여부만 알고 싶다.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아버지 초혼을 이렇게 떼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 확인했더니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사를 다니고 살아계시더라고요. 그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갔더니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도 살아있고 그리고 왜 삼산을 돕는데 그 보살님들한테 난 돈을 안 줬다고 했냐. 어머니 나는 돈 300만 원이라는 돈을 빚을 져서라도 갖다 주고 나는 그 기도를 간 건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냐. 본인은 그런 적 없다. 그리고 그럼 아버지 살아계신 거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뭐 아 근데 아버지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다시 그건 또 구슬 열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그냥 가고 싶어요. 그냥 크게 바란 욕심도 없고 뭐 돈을 많이 보고 싶은 욕심도 없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는 그냥 우리 제대로 된 어르신 제대로 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그냥 평범하게 이 길 가고 싶어서 이제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엄마. 엄마도 신을 모셨지. 응? 엄마도 모시고, 왜 딸도 모시고. 그럼 두 분 중 어느 분이라도 뭐 좀 잘해서 첫째 모시는 게 뭐고, 식구 편하자고 모시는 거고, 안 아플라고 모시는 거잖아. 남 전파적 뭐 하기 전에 내 가정 편하자고 다 모시는 건데 이유야 어쨌든 엄마가 신을 모셨을 때는 엄마만의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죠? 아이고, 이유야 뭐 있겠습니까? 시간아 내가 참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대한 줄 알아서 못 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대주고 나니까 한 1년간 막 허송세월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지. 제가 내가 나는 막 돈 데리고 일을 하고 일하진 않았어요. 나는 그건 내 마음이었어. 내 마음으로 이제 내가 막 진전적으로 하게 하면 이렇게 막 언젠간 지가 마음을 안 잡겠나 싶었어. 그러면 내가 집은 마음을 잡고 지가 잘 되면은 나는 보내줘야지. 이제는. 그래 지가 아직 지는 나이가 있고 나는 나이가 지금 이제 많다 이니까 젊은 이제 나가 70이 다 돼가는데
그래 하고 했는데 이제 그냥 나는 그런 게 이제 아침마다 이제 참 물 떠놓고 이제 빌고 그렇게 해놓고 양피해놓고 그러고 하니까로 이제 좀 장사도 얇아지게 막 3일대에서 뭐 조그맣게 하는데 장사도 조금 되더라고요. 장사 다짐도 좀 그렇고. 엄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엄마나 승희나 제자는 맞아. 그럼 윗대 이 시집에 벌도 있을 거고 빌었던 공줄도 있을 거야. 그럼 김씨 집도 있잖아. 이 집이 판단이 전혀 안 난 상태에서 신이라고 모셔는 왔으나 주인공 봉사가 없는 거야. 이거는 신의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야한테로 치면 외할아버지지. 외할아버지 이 시집에 불리던 줄이 이렇게 자꾸 내려오니까 엄마도 엄마는 몸을 통신할 수 있는 사주는 가졌어. 근데 벌이라는 게 있겠지. 아버지도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내가 그분이 몸을 통신을 해서 남은 살리나 내 가족을 못 살리는 거야. 그게 한이 된다. 승희 너도 이렇게 모시고는 있으나 구순했으면 가리는 잡았다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내가 모르겠어. 네가 찾은 주인공이.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둥이 있어야 우리가 집을 지어도 밑에가 튼튼하고 기둥이 있어야 뭐 석가래를 올려서 집을 지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집은 지어놨어. 겉은 네. 멀쩡한데 속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니도 맨날 답답한 거야. 어떻게 기도하면 어떤 날은 이렇게 오셨다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네, 판단이 아니고. 뭐 어떤 신의 이름 명패를 주신다 해도 그분이 뭘 하는지 내 건지 너의 건지. 그러면 니가 김씨잖아. 김씨 주력 없는데 천신이 니한테 오겠어? 김승희가 없는데 산신이 니를 도와주겠어? 용신이 니를 돕겠어? 천신줄은 다 있지만 내 조상줄에서도 뿌리가 있어야 그 줄을 연결해주는 조상신이 계신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전혀 연결이 안 되고 김씨 집이나 이씨 집도 지금은 엄마 이씨 집에서 불리던 신줄이 세게 있으니까 이 줄에서 막 차고 들어와. 그거는 맞지만 김씨가 주인공이야. 네가 김씨 성형을 받았잖아. 그럼 본줄을 주인공을 해야 네 건강이 좋아져. 저는 제대로 하고 싶어. 근데 몸은 지치고 아프고 안돼. 포기는 안 되고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내가 그걸 되게 있었어. 때려치 뭐 주변에서 하고 그만해라 그랬는데 그렇게도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선생님한테 매달려 보고 전에 매달려 보는데 자꾸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 엄마,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그게 승희의 잘못만 아니고 엄마도 단추를 잘못 끼웠고 승희 아버지도 잘못했던 거야. 이 조상은 모른다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신굿을 할 때 뭐를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김씨든 이씨든 조상이든 신명이 판단이 안 난 거야. 신이 안 계신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네가 신을 모셨겠나. 잘하든 못하든. 그지? 신줄은 다 있으니까 뭘 하자고 오시긴 오셨지만 이게 판단이 안 나고 조상인지 신인지 제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전혀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또 건드리면 다 터지지. 몸은 다 반응하지. 네가 불리려면 벌써 당대 조상이시잖아. 여기서부터 주당에 급살로. 그래서 이런 게 벌써 안 풀리고 계속 들어오고 또 너를 보면 객사를 한 조상이 자꾸 들어와. 외삼촌들도 많이 그랬고. 이 조상이 안 풀려 있는 거야, 엄마. 그럼 네가 뭐 기도를 하면 우리가 뭐 봤잖아. 무슨 동자다, 뭐 할머니다 봤지. 근데 명패는 봤는데 뒤에 다 조상이 붙은 거야. 이해돼? 그리고 네가 처음 신고 탈 때 이 조상들을 이런 명패를 준 것 같다. 네 말대로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를 장군으로 모셔줄 정도면 이 영적으로 그래서 벌써 객사를 하고 객사는 바깥에서 돌아가시고 청춘에 좀 일찍 가신 분들이 니한테는 군웅으로 자꾸 들어온다 그런 이름을 갖고 그래서 네 몸을 계속 때리는 거야. 엄마 이 가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보면 된다. 첫째는 뭐 밥을 해 먹어도 설거지를 하고 차분히 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뒤죽박죽이야. 가서 이제 정리를 해서 엄마한테 탈 없도록만 해놓고 니 거는
엄마 그 태송하면서 네 그 판단 다시 다 내서 신당은 다시 정리할 거야. 그래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 좀 하고 첫째는 제자가 건강해야 신도 모시고 가는 거지. 네 몸이 아파 죽겠는데 기도가 되겠니? 집중이 되겠나? 뭐 어디 나가기를 하겠나? 자신감, 자존감 다 떨어지고 안 돼. 첫째는 가족들 일신성불 달라고 주인공 할머니 찾고, 알았지? 많은 신이 필요한 게 아니야. 많은 신들이 왔어도 네가 감당이 안 되면 그 신들이 올 이유가 없는 거야. 일단 오늘은 내가 신당을 한번 둘러보고 엄마 집으로 가서 또 한번 둘러보고 내 모실 건 내 모시고 정리 좀 하고, 어차피 오늘 같이 움직이고 용암 가서라도 네 몸이라도 조금 풀어보고 내일 굿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승혜 씨와 어머니의 제자는 다 맞지만 이 엄마 신명이랑 원래 자식의 신명이 조금은 다르게 줄이 내려온 건 맞아요. 근데 모친이 이 줄을 어릴 때부터 조금 잡고 갔고, 뭔가 신의 판단이든 조상의 판단을 잘 내고 엄마가 모셨으면 엄마도 잘 불릴 수 있는 제자는 분명한데, 이게 벌이 자꾸 오는 겁니다. 때가 너무 많이 끼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신을 모셨다가 뭐 없앴든 잘했든 못했든 이런 벌들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엄마도 제대로 길을 못 가고 이제 승희 씨도 길을 못 가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조상 가리, 신 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력을 잡아서 승희는 승희 가는 길로, 제자길로 열어주고, 어머니는 건강으로 일신의 성불로 열어주는데, 일단 태송을 한번 해보고, 몸주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신명에서 건강이라도 주게끔 물이라도 떠라 하며 그 정도는 해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어머니 집 들러가지고 상황을 보고 다 거둔 다음에 이제 태송굿을 할 건데, 어차피 자녀잖아. 뿌리이기 때문에 굿은 같이 할 거예요. 엄마 신명도 판단이 나야 불리시는 성의 쪽으로 가고, 몸주에서 건강을 주시는 엄마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뭔가 문이 열려야 뭐 태송도 되는 거고 분리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이걸 따로는 할 수가 조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송하는 거 아니신들은 다 내모시고, 오실 신들은 다시 받아서 승희 쪽으로 열어주고, 엄마의 이 시집에서 이렇게 점주했을 때 지키자고 하신 분이 엄마한테 물이라도 받고자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지금 예상을 하고 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판단 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네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들마다 불사 할머니 이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천공불사 됐다가 몸불사 됐다가 뭐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르겠다. 나는 다 한 번 해봐도 모르겠고 그냥 갈 차례. 잘했다. 네 선택이 맞다. 할머니하고 애기시대만. 맞다. 할머니하고 내가 동생하고 앙칼진 선녀하고 는 맞는 것 같다. 제대로 판단되고 조금만 정리해서 이거 조금씩 공부를 하고 알아가면 별로 문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첫째는 네가 건강하게 또 빨리빨리 도와줄 거니까. 희망이 있다고 하시니까 되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어머님 그 신당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맞지요. 뭐 이제 저거를 하신다 해주신다니까 이제는 어차피 그리 된 거니까 보내드리셔야지. 승희한테 이제 다 모든 거 다 넘겨주고 저는 접어야지. 그냥 이제 마음으로만 이제 가정에 이제 변하고 막 내 몸, 내가 요새 나도 몸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허리도 그렇고 안시가 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님 그래 해주신다 하니까 그래 하면 이제 모든 것 다 이제 승희한테 다 넘겨줘야지. 이렇게 모셔놨던 거예요?
일단 멋있는 거는 다 태송을 합시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모신다 해도 누군지도 모르고 원래부터 예감이 있고 촉이 있으니까 오시는 대로 꿈으로 선물 받고 했던 걸로만 모셨다 해도 정시하고도 지금 합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아무도 못 산다. 엄마가 뭔가 맑게 있어야 뭐 딸도 불리러 가든 뭘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시든 정시든 여기 김시든 조상들이 안 풀린 상태에서 엄마 사람도 글자 생활고가 안 풀리든 뭐 하나도 안 풀리잖아 사는 게. 그 똑같아. 조상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힘이 도울 수가 있고 조상이 너희를 도울 수가 있고 네가 제자로 간다 한들 이 길이 쭉 열리겠냐고. 신명에서 진짜 신명이면 허공에서 왕래를 하시고 거주하시는 따윤씨 신장님이 올려서 선물 가자. 그러니 신 엄마한테 오시는 신명은 이렇게 한다고 오시는 신 아니야. 하지마. 하면 그런다. 더럽고 추저니까 다 치하라. 그래서 벌써 전쟁통에 갔는지 주당에 사람 먹고 간 아버지는 조상이니까 제일 가까운 조상이니까 제일 와서 내 새끼가 어떻게 될까봐 이러다 혹시나 잘못될까봐 제일 앞을 서시는 거고 이러면 제자야. 그래서 이 조상들이 앞을 서서 엄마는 뭔지를 모르고 모셨다 해도 제일 많이 앞을 쓴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오다보니 형제이신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오다보니까 같이 묶이고 이게 풀려야 엄마도 살고 딸도 살아. 네. 알았죠? 네. 신주 단지를 왜 모시노 우리가? 세준이란 신은 이 가정에 명을 이어주고 복을 이어주고 삼신 아기를 낳을 때도 이분이 뿌리야. 삼신 불사고 세준 불사고. 그래서 이 가정에 대를 이어가게끔 명 주고 복 주는 신이야 가정시. 근데 백미를 넣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햇복맞이 올리면서 쌀은 명이지 복이지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재석 할머니하고 손잡고 와서 우리 가정에 먹을 록 입을 록 주라고 명으로 복으로 이어달라고 세준을 모시는 거다. 그거 하기 싫어가 부정될 것 같으면 이거 말로 모시노. 이런 경우 없는 데가 어딨노. 1년에 한번 살 한번 못 갈 거 이 경우 있다 생각하나? 그 신이 화가 나는 거야. 몰라도 네 손으로 살 뜨고 물 한 그릇 뜨며 신에서 도와줄 건데 이게 뭐냐고. 응? 부정치고 축원을 먼저 할 거야. 내일이라 정성을 드리는 제자로서 오늘날에 들어서요 어려성에 나는 김씨 제자 이 제자야 오늘날에 이 용궁 천왕의 길문 열고 해수 천왕의 길문 열어 1월 용궁 천왕 문을 열어 산지하 조정은 곤륜산이요 수지하 조정 황하수라 팔도명 선천기 받아 사회수부 용궁에 길문 열어 사천왕이 길문 열어 너를 쳐다보니 신명에서 그러신다. 1배는 불쌍하고 1배는 가엾고 1배는 어리석다. 너희 모친열에 죽여볼까 살려볼까. 오늘날에 이 용궁에 할머니 윤씨제자 모시던 열두신령님 손길 잡아 잠시 잠깐 기도정성 너희들이 바친다 하니 길문 열어주자 들었었다. 오늘날에 김씨가정 이시명당 너를 죽여볼까. 네 이놈 돈에 포부지고 인간에 포부지고 맞으면 대답을 하이소. 인간에 포부지고 돈에 포부진 간부 풀어보자고. 너 태어나고 이 이씨 집에
먹으려고 안 준 거 아니고 입으려고 안 준 거 아니다. 허. 근데 이 시가정 그래 명의 없으니 명의 어보자 했더니 전부 다 고집행위만 세가지고 다 잘랐다. 이 시집은 모이면 융통성이 없다. 서로가 융기가 없다. 모이면 서로 잘났다 싸우기 바쁘고 첫째는 이 시가정에 그런 사은 신의 바람이고 아버지만 모신 게 아니고 이때 할머니도 신을 모셨는 게 보인다. 이 시집 신도 이제는 화가 나서 눈 감은 지 오래됐다. 이 시집 신을 다 말리고 일배는 불쌍하고 일배는 괘씸하다. 어떠만한 신명인데 다 덮어놓고 눕혀놓고 이제 와서 날 부르고 날 청하고 이 딸에게 살려보자고 이제 왔느냐. 내가 이럴 영공천한 길문 열어 일곱 지성님 내 손길 잡고 재성님 내 손길 잡아 이 시가정 몸주 대신 노물 짓고 들었으고 김씨 제자 김씨 가정에 그래 재석 불사되고 용궁 불사되고 칠성 불사되어 명이어 주자고. 이 시집도 남자들의 명이 없지만 김씨 집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에 이렇게 잠시 잠깐 길문 열어 오냐. 내가 모셨던 건 잘못된 거는 다 닦아줄 것이고 어차피 인간 중생 만인간에 보시하고 살아라. 보시하고 살고 우리 제자 김씨 제자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이꼴 저꼴 다 보고 여기까지 왔다. 세상이 험한 줄도 알고 나쁜 줄도 알지만 너를 살려놨을 때는 이유 없이 살렸겠냐. 죽는다고 다 그래도 살려놨을 때는 네가 할 일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너도 이래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고 좋은 부모 밑에 살고 싶지만 너의 사주팔자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없는 것이고 신이 없으니 살 수가 없고 네 명이 없으니 아버지가 네 시 뿌리고 신의 시만 뿌려놓고 가버린 셈이다. 그거 알으라고. 그러니 원망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홀로 쓰기. 너한테 전기 주고 일신의 첫째는 할머니 그러신다 성불 주고 지금부터 차례차례 길문 열어 닦아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여기 와서 많이 울고 갔어? 어? 대승 천국하고 내 팔자야 어떻게 할까? 살려달라고 울어도 보고 제자길 아니면 그냥 물려도 달라고 많이 울었던 거 애기시들이 다 봤어. 그래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인연 지어서 이 용신에서 인연을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해봐라 용궁 할머니 용궁에서 인연을 지어서 이렇게 너 선생님하고 만나게 했고 이렇게 촬영팀이랑 인연을 짓게 했으니 이제부터 다시 출발하자고 하시니까 네 몸주로 오늘 동자 찾아보고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풀어보자. 3살이에요. 언제부터 와 있었지? 오래전부터. 우리 동자가 엄마 이때까지 지켜줬어? 엄마 불쌍해서. 맞다, 엄마 불쌍해서. 엄마가 온이 온 줄 알겠어. 간이 간 줄 알겠어. 엄마 살려보자고. 얼마나 네가 따라다녔니? 엄마가 신을 받든 안 받든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많이 지켜줬는데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 미워 죽겠어. 그지? 얼마나 엄마가 데리고 여기까지 온다고 애썼는지 몰라. 그럼 동자랑 할머니 어떤 할머니 모시고 왔는데? 영궁불사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영궁불사 할머니? 어느 주적으로? 외가부리. 외가부리?
외가부리 할머니 그만 한번 모시고 와볼래? 그러면 너희도 외가부리에서 왔네? 응. 어? 그럼 한번 할머니 모시고 와볼래? 알았어. 말씀을 하세요. 답답하고 화도 나고. 예. 할머니 제자 저 있네요. 뭐가 그리 잘나서. 맞습니다. 다 고집세고. 맞습니다. 죽을 때 되고 힘드니까 와서 살려달라고 빌고 지살만 하면 또 나 몰라라 하고 인간 중생이 다 그렇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어떡합니까 자손이고 혈손이 찾아오고 할머니가 그래도 또 이쁘다고 안아들고 근데 이제는 제대로 분리도수는 우리 김씨 제자한테 주시고 명으로 우리 이씨 제자 주세요 할머니 제자하고 분리러 갈 겁니까? 네. 분리러 가자고 오셨어요? 저는 이미 와 있었어요. 또 와 계셨죠? 네. 할머니 제일 먼저 오셨지. 네. 오시기는 영웅동자하고 할머니가 우리 제자들 살리려고 제일 먼저 오셨다. 네. 당대까지 그런 주메기가 있다 보니 그래서 김씨집 후자에 합수를 한 거지. 근데 원주리 김씨인데 할머니가 자꾸 아플 수는 됩니까? 김씨하고 이씨하고 자꾸 다투면 되겠습니까? 할머니 솔직히 많이 다투지요. 그래 신명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엄마도 해라, 니도 해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뭐 중심이 있어야지 할머니도. 할머니가 저제를 선택하면 죽어도 저렇게 가셔야지. 할머니 무슨 도술로 도와주실 건데요? 명 주고. 사람들 명이어 주고. 그렇지요. 할머니 진짜 잘못했대. 진짜 몰랐대요. 그럼 이제부터 가리 잡아주고 제자 닦아주고 나면 이시 제자 닦아주고 나면 우리 제자 안 아프게 해줄 겁니까? 네. 오방이 한번 뽑아볼까? 돌렸어. 잘하겠다 해 마음속으로. 하나만 뽑아요? 두 개 한 개 더 뽑아. 뭔데? 얘기해 줘야지 이제. 여기서 냉동인데 안 나와요. 그치. 할머니 이거는 우리 조상이 네. 청춘에 갔던 조상들이 자꾸 앞을 막으니까 이걸 네. 닦아야 엄마가 내가 발복을 할 수가 있고 네. 내가 와서 지키고는 있어도 순간순간 진짜 필요할 때 내가 다 해줬지만 해주기가 힘들었다 네. 그래서 조상 가리가 필요하다 한 개 더 그래서 이거는 신이지 신과 조상의 가리가 전혀 안 돼 있으니 자꾸 네. 엇갈린다 이것만 잘 풀고 나면 할머니 내가 잘 할게요 너 동작 이렇게 말을 해 자, 다시 두 개 뽑아봐 알았지?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맑게 할머니하고 네. 인연을 지어서 네. 저 이렇게 잘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동자는 절하고 있는데 님 서서 있나? 누구한테 절하노? 빨리 해라 동자 시키는 대로. 똑바로 해라 이쪽인지 이쪽인지. 중간이다. 여기 행님 아들 있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부탁해요. 이렇게. 나쁜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렇지. 얘기해.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소가지가 좀 더러워서 그래.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 받아서.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좀 성질이 소가지가 더러워서 그렇지. 여기 형님 아들 우리 엄마 예쁘게 봐주세요. 이때까지 다니면서 맨날 왕따당하고 잘하고도 욕먹고 잘 지내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넓은 수가 없어.
이렇게 친근하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디 가도 마음 못 붙이고 혼자 맨날 하는데 잘 부탁해요. 그지 동자 그러지. 얼굴 좀 그냥 부어 얘기. 형 안아줘 빨리 와서 잘 같이 해보자고. 그래도 신밥은 너희보다 많이 먹었다. 아 부끄럽다. 그 말 하는데도 너무 부끄럽다. 아 부끄럽다. 알았다. 할머니한테도 얘기해 잘하겠다고. 미호나 고호나. 너가 뭐 많이 좋아지고 할머니 미봐도 너가 뭐 많이 좋아지라. 알지? 불쌍한 너가 뭐 많이 좋아지라.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어. 니도 속은 그게 아니잖아. 할머니 불쌍하잖아. 알잖아.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바로 세워놓고 그때 할머니 필요한 거 해줄게. 동자 그러려고 왔어. 조금만 기다려줘.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알았지? 동자는 다 준비가 됐는데 엄마가 철이 없다 하지. 아, 내일 구슬 앞두고 이제 엄마나 이제 사례자의 모든 기운을 정리를 할 건데 정리하기 전에 이제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신을 모시고 있었고 어떻게 이때까지 해왔는지를 조금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받았던 신명이랑 내가 모셔줘야 될 신이 어느 정도 합수가 돼서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이때까지는 제가 봤듯이 외줄에서 조금 많이 오고 이제 아기들이 왔지만 본주를, 몸주신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좀 관건이었는데 그래도 동자라도 잠시 와서 있다는 거 표적 주고 알게끔 해주다 보니까 내일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사례자도 아 이때까지 퍼즐이 이제 조금 맞춰지는 기분이다 하니까 자기도 조금 뭔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